자식이 보이고, 오늘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하고 결단을 잘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복의 종류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조상복이 있습니다. 부모복이 있습니다. 첩복이 있습니다. 자식복이 있습니다. 건강복이 있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갖다 놓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름 질 때도 복자를 넣어가지고 만복이 천복이 대복이 복길이 복순이 복자 이름 질 때 막 복을 막 갖다 집어넣어. 삼복 복을 막 갖다 집어넣어. 이름에 복 집어넣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 이름에 복자 들어가는 건 좋은 거예요. 에? 이름만 복자를 집어넣는 게 아들 딸에다 이름에다 집어 자꾸 부르니까 만복아 만복아 복을 만개 천복아 천복 백복아 백복아 자꾸 불러야 돼. 자꾸 불러야 돼. 그럼 반대로 막 개똥이 소똥이 그게 낫겠어요. 이름에다 복을 집어넣어. 복자를.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요. 젓가락에도 복이 들어. 국굴에도 복이 들어. 밥그릇에도 복이 들어. 대문에도 복자를 집어 써붙여가지고 그릇에도 복자를 붙여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콩나물 살 때 콩나물 가격은 깎아도 두부 가격은 깎아도 점쟁한테 복채는 안 깎는데요. 달란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점쟁이한테. 점쟁이도 종류가 많아요. 무슨 뭐 사업 점쟁이 연예인들만 상대하는 인기 점쟁이 또 정치 대권 점쟁이 점쟁이도 종류가 많아.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 분야로 가야 결혼 궁합 점쟁이.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야. 내 친구가 의사 친구가 있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야 점쟁이 돈 잘 벌어. 의사보다 나. 자긴 치과 의사거든. 의사보다 돈 잘 벌더라. 우리나라가 천만 명이 기독교, 천만 명이 불교, 천만 명이 점쟁이한테 찾아다니고 나머지 2천만은 무정교, 무정교.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어디 좀 가자고 혼자 가기 좀 적적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대요. 근데 뭘 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으로 국회의원 되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되는데 앞으로 곧 대통령 선거에 이제 대권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게 알고 싶어서 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줄을 잘 서야 돼. 대통령 줄에 서서 됐다 그러면 장관 자리는 그냥 나와.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이번에 막 예? 막 국회에서 난리 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막 예? 장관 세우고 총리 세우겠다 보니까 뭐 예? 정가가 많고 죄가 많은데 막 대통령이 막 임명하니까 막 반대하고 반대하고 이제 또 언제 월요일서부터 신문에 터질 거예요. 대통령 지 마음대로 막 세워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 이번에 대통령 나는 탕평책을 쓰겠다.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탕평책을 쓰겠다 그랬는데 갖다 쓰는 거 보면 맨 대목군만 갖다 놓고 에? 별로 전문직이 아닌 사람 막 갖다 집어넣고 장관 장관 나는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살지 않고 밖에 나가 살고 근무는 종합전선 하겠다. 그런데 청와대 들어서 나가지도 않고 거짓말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세우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거짓말. 되고 나서도 거짓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직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도 거짓말하면 당장 탄핵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인기를 돕었더라.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 사회활동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표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자꾸 찍어주는. 그래서 왜 자꾸 저렇게 거짓말하면 찍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너 거짓말 나 거짓말 거짓말을 먹고 살자 이거죠. 앞으로 지도자는 거짓말하는 사람 찍어주면 안. 전체 나라가 피해를 보는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 전화위복 좋은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축복을 받았더라. 민수기 6장 24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종교도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가 종류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제일 잘 살아요. 불교 국가가 잘 살아요. 인도가 잘 살아요. 생활 수준이 얼마나 나는데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 주는 사람 인구의 3분지 불교, 중국 불교가 한국 들어왔잖아. 중국이 공산당 국가 모체가 됐잖아. 불교는 그 불교 안에는 복이 없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불교 국가 쳐놓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요즘 불교에서 막 우리 불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원래 불교 안에는 복이 없어요. 그냥 욕심을 버리고 수양과 교양이지 그 불교 자체는 무슨 석가가 축복을 해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불교 안에는 그렇게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병 고침 받고 축복받는 기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축복이요. 세계적인 부자들 대개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복 못 받았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았습니까? 더 복을 받으세요. 아멘이요. 10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이 1000억이 되고 천하가 1조가 되고. 강남에 어느 교회 건축하는데 500억까지 건축하는데 400억은 되는데 100억이 모자라.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를 장로님 만납시다 식사 좀 합시다. 아 예. 대개 장로님들은 목사가 만나자면 만나잖아. 아 식사를 일식으로 좋아해서 다 했는데 다 끝나도 목사님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할 말이 있어서 만나는 거지 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랬더니 아유 차나 마세요.
차 마시고 얘기해요. 차를 다 마시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500억 교회를 짓는데 마무리 공사는 100억이 모자랍니다. 장로님, 내가 보기엔 장로님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건축, 교회 건축 100억만 꽂으세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꽂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아 교회 짓는데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는 교회 짓는데 목사님 꽂은다니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500억 1000억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꼬드리고 교회 짓는데 꼽니까? 그냥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급하니까 100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3일 만에 막 마련해서 100억 현찰을 딱 갖고 목사님 100억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내가 꾸는 겁니다. 이번에 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꾼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바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100억 가지고 성전을 마무리 공사. 참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만 잘 되면 사람이 모여. 건물 보고 모이는 거지 뭐 목사 보고 모이는 거, 설교 보고 모이는 거. 건물만 잘 되면 그냥 와르르 와르르. 백화점도 건물 보고 병원도 건물 보고 외관상 보고 그거 얼굴 다 뜯어 고쳐도 이쁘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성형하기 전에 사전을 봐야지. 우리나라 연예인들 말이죠. 아이고 지금 뭐 이쁘다 야단하는 사람 인터넷 딱 치면요 그 연예인들 성형 전 아이고 성형 전하고 후 아 성형 잘 됐다고 이쁘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봐야지. 애 나면요 딸났어 딸났어. 근데 어디서 들통나느냐 딸만 났다면 다 들통이나. 내 친구가 부인이 이뻐요. 괜찮아 잘생겼어. 근데 딸을 딱 데려 내 딸이 그랬더니 세상에 딸이 코가 이렇게 들창 코에서 아니 왜 들찬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라. 괜찮아요 주사 한 방만 딱 먹이면 나처럼 돼요 그러더라. 속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해. 겉 요즘은요 마네킹이 막 나와가지고 마네킹 남자 마네킹 여자 나와서 데이트한대요.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 별로 이제는 인기가 없어. 미국에서 인터넷 나왔어요. 막 만들면 막 5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만 주면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마네킹 갖다 놓고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쁜 거 잘생겨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어. 아무리 지가 이뻐도 마네킹만큼 이뻐 인형만큼 이뻐 골라놓고 마음대로 골라서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외형적인 세대가 아니라 내용적인 세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외관적인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는 마네킹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뭐 아니 뭐 길거리에 돌아가는 앞판 고치고 뒷판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는 이제는 뭘 고치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고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삶.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지니까 교인들이 막 2천명 3천명 5천명 1만명 딱 되니까 헌금이 막 10억 20억 30억 보통 만명 되면요 20억 30억으로 나가.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00억을 딱 갖고 장로님 100억 꾼 거 이거 가져가세요 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내가 바친 건데
왜 날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나도 축복을 받는데, 심어야 축복을 받는데, 나 주면 축복 다시 물르는 겁니까? 안 됩니다.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헌금입니다. 또 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헌금이라도 안 받으면 자기가 잘못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 장로님이 이제 100억 내가 꿨지만 이제 100억을 헌금하니까 하나님 100배로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삭의 농사에서 100배 되는데 100배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하나 물어볼게요. 100배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100배로 축복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받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축복 못 받는 거는 내가 드리지 않고 심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을 축복을 믿음을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심으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리라. 두고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 장로님에게 100배를 주시옵소서 기대했는데 마침 그 장로님이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셋한테 이제 사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화장품 하나 가지고 물려주지 못해서 자동차 수입 자동차 수입을 신청해서, 아 실제 있는 얘기, 나 본인한테 들은 얘기요. 수입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아 독일제 자동차 수입장 서로 막 수입 허가 받으려고 그건 뭐 안 되니까 열 군데 회사에서 수입 자동차 신청을 한 거야. 대통령 백, 총리 백, 장관 백, 국회의원 백, 백을 넣어서 장관 백 열 군데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100배로 축복하옵소서 했는데 그 10개 신청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수입 허가 정부 허가가 탁 떨어졌을까? 아, 장관 부서인데 막 여기저기 압력이 들어오니까 섣불이 잠오했다는 자기들도 큰일 날 것 같아. 뇌물 먹은 사람한테는 나도 나중에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뇌물을 전혀 안 쓰는 순수한 회사. 하나님 앞에 바친 거는 장관이 모르잖아. 하나님 백이 팍 들어가서 그 자동차 수입 허가가 누구한테 떨어졌느냐? 이 장로님한테 수입 허가가 탁 떨어졌어. 뇌물을 쓰려면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세요. 하나님은 뇌물이 아니야. 헌금이지. 감사, 헌금이. 장로님한테 허가 탁 떨어지니까 그 자동차 회사, 수입 떨어진 회사가 허가 떨어진 순간에 회사가 1조. 그 자동차 수입 회사가 1조.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1조. 100억. 1조. 100억. 1000억. 1조. 100배로 딱 떨어졌어요. 100배로 1조. 막 진짜 차 수입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10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100억 헌금했더니 1조도 되게 하시고 10조 되게 하시고. 아멘이요? 믿어요? 처음 복보다 더 주시고. 혼란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은 복 요거 가지고 발발발발 떨어요. 100억 50억 1000억 그거 가지고 발발 떨어요.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어요. 올바로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시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리라. 잠언서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복은 근심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죄가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죄들 갖다 돈 갖다 다 돈 갖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재벌들. 이번에 남북회담하러 평양에 가는데 뭐 재벌들 회사들 하는 일도 없는데 가서 그냥 먹고 자고 이틀만 갔다 오는데 굵직굵직한 재벌들이 막 가방을 있던 큰 가방 들고 다 따라갔어. 따라갔어. 조그만 가방이 한 2박 3일 큰 가방 들고 따라갔어. 근데 인터넷 딱 떴더라. 사진이 딱 찍혔어.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옷이 들었을까? 돈이 들었을까? 달러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뭘 갖다 줬냐? 여러분, 그걸 재벌들, 기업하는 재벌들 10명 가방 들고 비행기 타고 따라다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우리끼리. 옷이 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 돈이 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 달러가 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평창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 다 줘줬어요. 대통령이 정부 돈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다. 재벌들한테 돈 거둬서 다 줬어. 재벌들 구경 하나도 안 갔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돈을 댔는데 생색은 지네들이 내고. 이번에 남북 회담하는 경비 돈 전부 다 그 재벌들이 다 돼. 이제 정권 바뀌면 또 걸려. 또 걸려. 또 걸려. 전직 정권에서 돈 받아서 딱 나라들이 자기 갖다 쓰고 또 바꾸면 또 걸리고. 참 재벌들 불쌍해. 세금 내고 끝나야 되는데 왜 자꾸 가져오라 가져오라 해서 막 100만 불 갖다 내면 100만 불이요. 한 번 갖다 내면 10억이요. 100억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자꾸 나타나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이 돈 저 돈 다 쓸어가지고 자꾸 부콘 갖다 주니까 주머니에 점점점 돈이 줄어지고 이번에 추석 명절에 판공비 추석 명절에 경비가 절반이나 보너스 못 줬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올라가 자꾸 올라가.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가져가고 빼앗기고 빼고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냐? 공산당한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이리 뺏기고 저리 뺏고 기도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저 좌파 정부 공산당 세력 물러가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셨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고 번성 번성 번성.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번성해도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폭삭 꺼져요. 경제가 꺼지고 정치 꺼지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의 1단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한미군이 왜 우리나라 와 있느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데 남한 북한 이제 평화조약했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럼 미군이 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할 일이 뭐 있냐고. 전쟁을 막아주고 핵무기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북한 남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그럼 미군 떠나시오. 미군이 여기 왜 와 있냐고. 1조씩 쓰면서 3만 명이 왜 와 있냐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군 떠나시오 떠나시오 떠나시오. 그래 미군 떠난다. 국민들이 원해? 대통령이 원해? 떠난다. 떠나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지난 우리 60년 70년 대한민국이 발전 부흥한 거는 미군이 지켜주니까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이 잘 됐는데 미군 떠나는 순간에
미군 떠나는 손에 경제가 침체하고 주식 떨어지고 외국 자본 떨어지고 북한에 월남처럼 공산당 전쟁 위험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첫째는 부자들이 먼저 떠나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떠나요. 그 다음에 돈 좀 있다는 사람 다 도망가요. 남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군 없이 없이 북한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북한 군대는 100만 명이요. 70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한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만 한 나라요. 올림픽한 나라하고 전쟁 준비만 한 나라하고 싸워서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미군이 떠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싸움도 안 해요. 못해요.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항복, 장관 항복, 장군 항복,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베트남이 월남한테 공산당 베트남한테 먹혔어요. 벌써 지금 사인했어요. 군대 싸우지 않는다. 경제 남북한 통합한다. 정치 통합한다. 지금 사인한 것만 해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한다. 이건 뭐냐? 고려연방제 사회주의 국가 나라를 전체를 북한한테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제가 말하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면 듣기만 해요. 신문이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유지를 못하면 지탱을 못하고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들, 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교, 기독교는 축복받은 종교인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5만 교회가 10만, 20만 되고 천만이 2천만, 4천만 돼서 대한민국이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요즘 이 암병 걸려 죽는 사람도 많지만 자살로 죽는 사람도 많대요. 신문 통계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 자살. 10대도 자살, 20대 자살, 30대 자살. 10대는 30%가 자살이요. 20대는 40%가 자살이요. 30대는 36%가 자살이요. 우리나라 자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살을 막아야 돼. 애들이, 학생들이, 남편이 자살할 때 어느 남자가 나 자살할 테니까 혼자 잘 사셔. 그 자살하는 남편 봤어요? 몰라요. 엄마 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야, 자살할 거야, 부모한테 보고하고 단 자살이 있어요? 없어요. 자살이 점점 많아지니까 가족들 괜찮냐? 오늘 괜찮냐? 별일 없냐? 남편 자살하는 남편. 남편이 자살하려면요, 에? 아내한테 잘해주고 자살해야지. 돈 좀 벌어주고 자살해야지. 아내 시집 보내고 자살해야지. 돈 좀 주고 자살. 혼자 훌쩍 가면 아내는 어떡하는 거야. 무책임한 사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책임한 사람. 이번에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군대 만나가지고 도장 빵빵빵빵 찍었습니다. 옷 싹 벗었어요. 서해안 넘겨주고 DMZ 넘겨주고 옷 싹 벗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하고 싸울 만한 이제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거 다 도장 빵빵 찍었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남한의 군대가 하나가 됐으니
군대 하나 됐으니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겠어? 책임감이 없어. 대통령으로 책임감이 없어. 경제 재벌들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 이제는 외국 나가서 살 준비하고 이 재벌들 삼성, 현대, LG, SK 재벌들 종전 선언하고 외국 나가면 그 회사는 누가 맡냐? 노조위원장. 내가 앞으로 이 재벌에서 회장이자 노조위원장이 되고 그 기업들은 정부, 정부에서 다 착착착착 인수하게 돼. 국영기업, 민영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경제가 침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우지 못해서 이제 이 축복을 빼앗기게 됐어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다윗의 왕조 지켰던 그 나라가 왜? 왜 나라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했는가? 이미 우리는 일제시대 종살이 했잖아요. 6.25전쟁에 혼났잖아요. 또 이번에 세 번째 좌파 정주한테 또 뺏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보, 군대, 나라를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성도들만 만 명, 이만 명, 삼만 명이면 아주 거드는 피고 자기가 무슨 스타 목사인지. 대안교 목사는 스타 목사예요. 넥타이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양복도 수백만 원짜리, 구두도 비싼 거 신고 나와서 아 나는 스타입니다, 스타입니다. 목사 스타. 화장 싹 하고. 목사들 화장하고 나오는 거 알아요? 어떤 목사는 보톡스 맞고 나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장원 가서 피부 마사지하고 기도는 오지 않고 기도는 안 하는 이 대형계 목사들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성도들 숫자, 헌금, 액수, 자기 명예, 세상적인 것만 꽉 들어가니까 그 설교에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문화센터, 친교센터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병이 나요? 성령 받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만 화려하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이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원, 기도하는 운동.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당이 없어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연휴만 되면 해외 나가려고, 해외 여행 나가려고, 돈만 있으면 여행, 여행, 여행. 여행 다니다 죽으면 객사예요. 여행 다닐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자살하지 않도록 직장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벌써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고 기도원마다 텅텅텅텅텅 500개 기도원이 다 문 닫아가지고 50%가 문 닫고 아마 전국적으로 기도원 500개 기도 중에서 매일마다 예배 보는 기도원은 10개밖에 없을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10개밖에 안 돼요. 500개 기도원이 다 잠자고 왜? 왜 기도원에서 예배 안 보고 왜 기도원 문 닫느냐? 교인들이 안 가요? 기도원 안 가요? 테레비 봐요? 연속방송 봐요? 놀러 가요? 해외 가요? 등산 가요? 낚시 가요? 빠져 죽어도 낚시 가고 떨어져도 등산 가고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도요 운영하기 힘들어요. 겨우 운영해. 전기값만 5천만 원.
기도해. 하나님 속히 한국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운동이 일어나. 이제 두고 보세요. 종전선언 해가지고 북한 남한 종전선에서 나라 뺏기게 되고, 이제는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면 딱 두 가지 사람이 나올 거야. 하나는 외국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자.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미국 믿었다.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못 믿겠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았잖아요. 교회는 예배 끝나면 문 닫아요. 기도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으로?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하는 게 국가적으로 위험하겠지만 국민들이 더 위기를 느끼면 그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하나님, 꺼진 불씨가 다시 붙어서 기도의 불이 붙겨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십일조도 안 드린 사람이 십일조를 드려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나니라. 하나님께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만 눈만 뜨면 병원으로, 아,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어느 사람 하도 병원 가니까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갔대. 이사를 갔대. 계속 이사 갔대. 병원 근처 비싸니까 병원 뒤로 이사 가는데 뒤 보니까 시체실이 있더래.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병원 가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병원 가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요양원에 가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생기니까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분노장애. 자녀들 요새 보니까요 분노장애도 그것도 병이라고 막. 화를 벌금벌금 막. 소리 꽥꽥질리고 막. 지나간 사람 막 때리고 폭행하고 정신병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자, 물어볼게요. 소화제가 많이 팔릴까요? 수면제가 많이 팔릴까요? 네? 소화제가 많이 팔려요? 수면제가 많이 팔리죠?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수면제. 밤잠 못 자겠습니다. 우울증도 수면제, 정신병도 수면제, 분노장애도 수면제. 자, 병원에 가 약 주면요 전부 다가 수면제, 수면제, 수면제. 잠자라 이거야. 사고 치지 말고 잠자고, 잠자다 죽어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남 죽이고 피해 끼치고 난동부 이러지 말고, 차라리 죽는 거, 죽는 건 자는 거니까 수면제나 먹어라. 수면제 먹는 거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잘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잘 거예요? 수면제 안 먹고 자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읽어, 성경. 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으면, 아, 마귀가, 야, 눈 감아, 눈 감아, 성경 보지 마. 너 성경 보면 큰일 나, 성경 보면 눈 감아, 눈 감아. 막 성경은 귀신이 막 붙어가지고 눈을 막 눈꺼풀을 내려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왜 성경 봐가지고 너 큰일 나. 성경 읽으면요, 마귀가 막 자기 만들어. 막 잠자게 만들어. 성경 읽으면. 아니면 막 기도해버려, 기도. 귀신 막이 물러가고, 저지 물러가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고 깨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문제, 시간 문제, 정성 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수목씨라고, 손수목씨가 귀가 점점 붓대요. 귀가, 왼쪽 귀가 부었어요. 아, 왼쪽 귀가 점점 부었는데 보기도 흉하고 갈수록 커져서 통증도 있고, 그 병원에 가서 조사했대요. CT 촬영. 아, 귀가 이상해. 통증이 오고 귀가 부어오르고 이상해. 와서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하니까 암, 침샘암 4기. 침샘암기 4기. 침샘의 암이 거기서 암이 생기고 사게 되는데, 눈도 실명하고
수술하면 귀도 잘라내고 침샘암이 생겼는데 귀를 잘리고 눈도 실명한다는. 정신이 번쩍 들어. 괴도 다닌 동 많은 동 그랬는데 자기 아는 자기가 아는 장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암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온 거예요. 나도 그 전에 병 걸렸다 났어. 그러니까 빨리 기도원에 가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15일 일주일 15일 금식기도. 가만히 있으면요 막 귀에서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막 아프고 통증이 나.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기도해서 수술하면 다 자르고 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안수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시간이 있어. 안수기도 시간이 있어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귀가 근질근질하면서 벌레가 기어 같은 그런 그 증상이 금식기도 일주일하고 안수기도 받으니까 싹 없었어. 안수기도 받은 순간에 없었어요. 14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2주일 금식기도 물이 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귀에서 물이 나오고 통증 났는데도 금식 일주일하고 안식기도 받고 두 주 딱 되니까 귀에서 물 나오는 게 싹 멈춰버리고 귀가 부었던 게 가라앉고 벌레가 기어다니지 않고 두 주 금식 싹 하고 나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귀도 가라앉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 아, 내가 병이 났나 보다. 두 주 만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진단하는데 병원 가서 조사했더니 진단받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침샘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었습니까? 뭐 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15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병을 고쳤구만. 하나님도 병을 고치시는구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병을 고치십니다. 의사도 병을 고치지만 잘라. 병원에 갔으면 의사 자르고 수술하고 난리 났는데 하나님은 금식기도 하니까 그냥 상처도 없이 자르고나 싹 10월 만에 싹 고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병원에 들어간 거 돈 들어간 거 감사한 금을 내고 하나님 이제 남은 여성 하나님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시간만 나면 죽을 목숨 살렸습니다. 침샘암 사기를 고치신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물질로 충성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전도하고 나같이 절망처한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인생 이하 선암 침샘암 금식기도 병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이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병원 가는 사람들, 재발하는 사람, 수술하는 사람들 앞으로 기도원이 많이 올 겁니다. 기도원 가자, 기도하자. 의사한테 못 고치는 거 하나님께 고침 받자. 금식하자. 3일 금식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금식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2주일 3주, 20하루까지 폐암, 대장암, 이 암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금식기도 높은 것 좀 받고 감사하고 감사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건강도 축복하시고 물질 드리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따라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차피 죽는 거 기도원에서 죽으면 천국에 나가겠지. 그 장로님이 그랬대. 당신 어차피 죽는 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에 나가. 믿자 본전이야, 기도원 가. 그랬더니 믿자 본전이란 말이 들쿡 마음이 감동받아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도원 갈 때 그러세요. 믿자 본전이야, 기도해봐.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녀 문제 해결하십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십니다. 직장 문제 해결하십니다. 사업 문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백배 백억도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재산도 백억 있어야 부자라고. 아니 뭐 여기 한국금융경영연구소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부자들의 평균 자산이 120억이래. 그러니까 120억 있어야 하나 부자다 그러지. 120억이 없으면 작은 부자, 큰 부자. 천억이면 큰 부자지만 여기 120억이 있으니까 부자들 평균 노후자금 40%를 노후자금으로 쓴다. 노후대책 하겠다고 많이 해도 치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매 못 말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치매만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치매만 해요. 왜 치매 걸리냐 그랬더니 이 전자파 게임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고 많이 한 애들이 이 뇌기능이 전자파 침입 받아가지고 어려도 치매 걸린다. 어려도 치매. 치매 걸리면 말짱할 거예요. 그 돈에 끼고 노후대책을 하나님께 맡기. 노후대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앞으로 기도할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부동산 팔게 해주세요. 아파트 상가 팔게 하시고 땅도 팔게 하시고 이민 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이민을 안 가게 하시고 종전선언이 늦어지게 하시고 주한미군 철수 않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고리연 방제 적과 통일되지 않도록 독일처럼 대한민국 통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김대곤 사람이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를 했대요.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니까 아버지 만나러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비소에서 놀러가고 아버지가 자동차 고치는 걸 배웠대요. 시간 남은 공장 나가서 자동차가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 아버지가 고친 걸 보고 또 배우고 이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 이제 네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니까 이 자동차 정비소를 네가 하라.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를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그러면 그때는 기도해 그러더래. 안 되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비 공장 했는데 점점 잘 돼서 막 공장을 크게 짓고 종업원을 많이 꼽고 종업원이 막 30명 50명 정비 과정이 크게 돼가지고 더 큰 공장에다 옮겨서 하는데 저 경기도 곤지암에다가 자동차 그 정비 공장을 크게 차렸는데 직원이 70명이라 인건비를 줘야 돼. 자꾸 자동차 정비 공사 건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니까 인건비 밀리고 운영자 밀려가지고 이제 자동차 정비가 부도나 생겼어. 부도나게
조그맣게 하면 먹고 사는데 크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자동차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무슨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대. 그래서 3일 금식기도,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읽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오고, 그 성경 말씀을 딱 들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정비공장을 크게 했지만 이 정비공장도 잘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습니다. 일감이 많아지게 없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자동차 정비공장이 자동차를 고치는데 일반 자동차보다도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뭐 이렇게 막 큰 거 드는 그런 자동차 정비공장 기술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것을 정비공장 기술 갖고 있는데 한번 기도하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더 큰 데 가서 한번 교습을 해라. 그래 가서 인천국제공항에 찾아가서 자기 정비공장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자동차 특수자동차 정비공장 하고 있으니까 공항에서 큰 차, 특수차들, 이런 차들 혹시 고장나면 연락주세요. 그래가지고 인천국제공장 연락해서 특수차 정비를 수리를 맡아주고, 그래서 특수차 기술을 협력을 받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 외제차들, 큰 차들, 특수차를 상대로 고치니까 회사가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데 30억, 50억, 100억, 110억, 110억. 하나님께서 연매출 100억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기도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사업을 확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이 30세, 나이 40세, 나이 40세 젊은 나이 장로가 다 돼가지고 그 교회 살림살이를 다 맡아 사는 기둥장로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축복받읍시다. 성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움을 가지고 115, 120, 100억 축복받고 1000억. 아까 건축할 때 100억 드린 사람은 얼마 축복받았다고요? 에? 한번 기도 놨으니까 한번 시원스럽게 말이나 한번 하고 신은 한번 따라합다. 100억, 1000억, 1조, 10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면, 축적 축복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역사 축복하죠.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세우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물론 십일조도 중요하고 선교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 교회, 교회 세우는 거. 하나 세우고 열 개 세우고 백 개 세우고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교회 세우는 축복이니까. 이번에 우리 기도원의 십자가교회, 교회 중에 교회, 초교파교회, 십자가교회 세우는데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나님께 건축 축복의 교회를 세우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100배도 100억도 1조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먼저 드려서 먼저 축복, 그의 나라 그의 을 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들과 주여 삼